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의 후진국이었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피땀 흘린 노력 덕에 자력으로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우주 탐사에도 도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간의 노력이 우주산업, 우주경제, 우주과학 선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범부처 우주정책을 총괄하겠다고 하면서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범부처 우주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습니다. 정책 조정 역량은 불분명하고 기능과 역할은 모호하고 항공 분야와의 관계도 논란인데 정부는 하위 법령에서 정리하겠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미국 나사를 본뜬 혁신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일개 부처의 외청이 어떻게 한국판 나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속전속결로 기존 행정조직 틀 안에 우겨넣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주전담기구는 기존 행정조직의 틀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전문적인 조직입니다. 정부가 뻔히 보이는 실정을 범하려 할 때 입법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오늘 저와 동료 의원들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체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향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의한 법률안은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일개 부처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위원회 산하에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춘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의 정책 혼선을 막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합니다.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아젠다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가 심의 의결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주전략본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본부와 본부장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시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R&D 예산의 심의 조정과 성과 평가 등을 본부의 역할로 규정했습니다. 본부장은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부장의 요청 및 통보에 따르도록 해 본부의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우주전략본부를 유연하고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본부장 권한으로 우주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본부의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주산업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오히려 우주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 온 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범정부 차원의 우주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피땀으로 가꾼 우주강국의 귀중한 새싹을 여기서 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안 제시를 계기로 정부 여당도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설치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해서 이제 국회로 이송이 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저희 과방위로 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제출한 이 법률안과 함께 병합돼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은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실제 법률안은 우주진흥법을 이제 개정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법률안 개정안을 준비했고 아울러서 정부조직법에 우주전략본부의 근거를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같이 패키지로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과기부와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어떤 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우주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열리고 개방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청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국정과제이고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그냥 공약 하나 이행하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기를 바라겠고 그런 면에서 우주전략본부와 같이 장관급 기관이 총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